서해 비격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 정부가 안보 문제를 북풍 사건화해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먼저 감사원이 발표한 첩보와 국정원 보고서 등 자료 삭제 의혹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 삭제 시점을 감사원은 2020년 9월 23일 심야회의 뒤라고, 국정원은 그날 아침으로 꼬았다며 기관 간 불일치도 지적했습니다. 또 피격 이후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나게 방침을 정했다는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안보기관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는 것입니다.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고 이대준 씨가 다른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이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엔 당시에 보고되지 않았던 정보라며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 항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그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를 한 자료 삭제 의혹은 이미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이 있다고 반박했고, 서훈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의 자진 월북 판단 및 이에 반하는 첩보 삭제 등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고 한다. 월북몰이 의혹에 대해선 그게 아니라는 어떤 납득할 만한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